약간 승모근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없어진대. 말이 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아, 예. 무슨 광고를 봤거든요. 자, 이건데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샀는데, 병원에서도 요런 견인기 사용하긴 하는데 그건 막 흉악하잖아요. 머리에 고정돼야 그쵸. 되고. 아예 나사 모습을 프랑켄슈타인만 이렇게 나사로 박은 다음에 이렇게 땡기거든요. 추를 매달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목만 이렇게 해주면 머리만 이렇게 되니까 일단 잡아서. 샀는데, 여기 준비해왔어요. 네, 이미 약간 이미 한번 아, 뜯어진 제가 것 한번 같은데. 해봤는데 집에서 혼자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에르고바디 핀유원액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뭐 자세 교정, 근육 이완, 뭐 혈액 순환 및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 근데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근데 그러면 원래 이런 뭐 자세 교정이나 뭐 혈액 순환 뭐 이런 거에 좋다는 그렇지. 얘기는 요런 쓰면 멘트를 안할 되는 수는 걸로 없지.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는 파우치가 이렇게 하나 있고 설명서랑 문고리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지 이거? 문 열지 마세요. 아무튼 이게 문에 걸고 하는 거라 가지고 혹시 문에 걸고 목하고 있는데 문 열면 이제 목도 부러져서 또 병원 오니까. 뭐 사실 무슨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어우씨, 무서워. 요게 네 목을 감싸야 되고, 요게 네 귀를 감싸야 돼. 일단 재질은 되게 재질은 좋아 좋아. 보이는데? 아니, 아니 극혐인데? 아, 어때? 나 죽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 나왔던 거랑 너무 다른. 야, 개웃긴데, 지금 네 보면? 아니 사용법도 모르고 리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에 광고를 봐야 돼. 약간 승모근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없어진대. 말이 돼? 그니까, 아니, 근데 영상이 찾으면, 이거 어차피 계속 녹화할 거니까 봐봐봐. 드라마틱해. 아니 이거 왜 이상한 걸 사와가지고. 처음 사용 시 지면과 머리의 공간은 2에서 3cm. 그 사실상 여기야 여기. 10cm. 어? 더 긴데? 핏 유언행 패드 중앙에 뒤통수를 위치시킵니다. 아래쪽으로 몸을 조금씩 이동하여 견인력을 만들어주며 편한 자세. 지금 이거 나 광고에서 보던 그런 느낌인데. 재현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니까 뭔가 다르게 쓰면 스트레칭도 되고. 아저씨 제 안경 좀 찾아주세요. 어우. 뒤척이면서 옆으로 넘어진 것 같아. 깜짝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안경 좀 찾아줘. 안경이 없어. 눈치 없이 행복한 시간을. 이거 해볼래요? 이거 졸라 이상한 거 한번 해봐봐. 뭐예요? 이거 영상에 나올 수도 있다. 아 진짜요? 유튜브 데뷔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한데요? 아니 목이 이거 힘을 늘어나는 빼! 느낌이나? 어때요? 편한데요 선생님? 정형외과 전공이라서 탄다. 효과가 있는 거 같음? 디스크 치료에 아주 획기적일 것 같은데? 아 그래? 돈 받아먹었나? 설마 선생님 뭐 개발한 아이템이에요? 아니 아니 원래 있는 건데 광고 보고 이제. 나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논다고 벌 받았다. 뭔데, 응급실? 아니요, 병동이에요. 네, 정혁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를 높이 많이, 잘 정해야 되고, 높이를 잘 정해야 되고, 자세 잘 정해야 되고. 전 사실 옆으로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상 하나 뽑아줄까? 내가 항상 목에 긴장을 많이 하고 목 아파하는 스타일인데, 근육 스트레칭 해주고, 어퍼스트라식이랑 로어 서비컬을 약간 늘려주는 느낌은 나. 형도 돈 받았어? 전혀 근데 승모근이 전혀 펴질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디지털로 내려와. 사용법이 힘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약간 그 자세가 편할 텐데. 절대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그 자세가 저는 편했기 때문에. 얼마 주고 샀는데요 도대체?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만 원? 만 원? 33,000원. 33,000원이면 안 산다? 아 절대 안 산다. 그 돈으로 치킨 시켜 먹고 만다.
어땠어요? 저는 시원하긴 한데 좀 무서웠는데. 아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SNS 대란템? 조금 아하. 약간 과장관 광고가 좀 섞여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보기 때문에 광고한 효과들을 다 얻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시원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자세만 잘 잡으면. 원래도 이제 견인 치료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마사지 받으러 와서 이렇게 툭 당겨주는 거 발로 밀면서.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장점은 있는 거고 단점은 조금 이게 사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린 당연히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걸고 당기면 대충 되겠거니라고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세가 안 나왔잖아. 뭐 광고를 보면 이거 거북목을 교정한다고 나오는데 제대로 정립된 병도 아니고 뭐 진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우리 막 척추 교수님들한테 뭐 거북목이 어쩌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거북목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만 봐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좀 지금 똑발라요. 괜찮지만 이러고 있으면 그냥 이거 핸드폰 할 때 컴퓨터 할 때 거북목 있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이 어려운 거죠. 이게 누구는 그냥 자세에 따라 어떨 땐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없고 막 이러니까 또 그 사진 알죠? 프로게이머 외국 선수들은 딱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다들 이러고 있는 거? 그 사진을 보면 거북목이라는 게 또 없는 얘기나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약간 그죠? 자세가 습관이 된 느낌? 맨날 컴퓨터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강소라 짤도 알죠? 알아요. 강소라 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안 지나서 그냥 다시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자세가 습관처럼 굳어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럼 왜 병처럼 받아들여지냐 하면은 이제 뒤에 근육이 계속 늘어나니까 약간 고무줄 늘어나듯이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앞에는 약간 좀 딱딱해질 거 아니야. 스트레칭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세가 점점 편해지는 거지. 이 자세가 편해지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안 좋은 거지. 자세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목이랑 허리 펴세요. 우리부터 펴고. 근데 이게 머리라는 게 이제 4kg에서 6kg 정도까지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6kg쯤 되겠죠? 왜? 아닌가요? 무슨 자신감이죠 이거? 막대기 같은 거에 사실 볼링공 하나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건데 자세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계속 꺾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거북목을 획기적으로 치료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절대 않은데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이피뉴아맥으로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내가 거북목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생각에는 꽤 치료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이제 결국 내가 자기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닌데?